안녕하세요. 팔레옹고 운영위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팔레옹고 형사 조사 과정 녹화와 적법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36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갈 특수협박 등으로도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피해자들은 정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피고인이 기소가 됐죠. 공갈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지금, 협박,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공갈을 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나와가지고, 경찰 진술 조서, 에 대해서 너가 말한 대로 써 있느냐 라는 게 이제 실질적 진정 성립이거든요. 써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좀까지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른 거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원 진술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실질적 진정성립 내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라는 거를 원 진술자인 피해자들이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장이 아니, 너왜 경찰에서는 공갈 협박 받았다고 해놓고 법정에서는 딴소리해? 그러면서 영상 녹화물을 이제 이 조서에 그러니까 그 증거 능력에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법 경찰관은 영상 녹화를 하기 전에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증인이죠, 비증인이나 좀 참고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안 받았어요. 그냥 이게 동의를 안 받고 그냥 경찰 조서를 받은 거죠. 그냥 찍기만 하고. 이 영상 녹화물은 피해자들의 조서 열람 중에 중단됐고, 열람 과정 일부와 지명 날인 부분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녹화도 안 됐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원 진술자의 실질적 진정성이 부인, 즉, 내 진술과 다르게 인정됐다라고 할 때, 이거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의 증거를 인정받으려면 영상 녹화물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영상 녹화물에 의해서 증거를 인정받으려면, 이 영상 녹화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영상 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영상 녹화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사전 고지. 너 촬영하고 있어 라고 고지해야 되고, 시작과 마친 시작까지도 다 돼야 되고, 장소도 알려줘야 되고, 신분자의 신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걸로 보면,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이제 녹화 시작합니다. 똥 누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경찰서에, 나는 어느 경찰이고, 몇번 신문실에서, 당사자에게 녹화물을 녹화하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사 중단되고 재개할 때는 사유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중단하려면 식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합니다라고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식사가 마쳤으므로 다시 조사를 재개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명 날인한 것까지 모두가 촬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사 전과정 영상 녹화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영상 녹화물은 증정성립 인정자료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영상 녹화물을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이런 영상 녹화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요. 거의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영상 녹화물로서 증거인지 이어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적시지 않으면 영상 녹화물은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영상 피해자들 조서 말고도 다른 유죄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만 이긴 사건이죠. 결국 영상 녹화물의 절차가 현재 실무가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전 고지 시작 그다음 종료, 중단, 재개, 그다음 서명 날인 다 해두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사실상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이라도 그런 그 증거 능력에 있어서 다투을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 영상 녹화에 어느 부분이 제대로 안돼 있다면 이건 쓸수 없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